안녕하세요. 단정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여령의 머리말모음, 책 한 권에 담긴 뜻, 이여령 지음, 국학자료원입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여령 선생님의 작품이니까 비록 제 목소리가 좀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여령 선생님의 좋은 글귀,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여령 선생님의 책 한 권에 담긴 뜻 이 책은 이여령 선생님의 책의 서문들을 모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수십 권을 읽는 듯한 느낌. 이 이여령 선생님의 아주 심오한 생각, 그리고 이 속의 아름다운 글, 푸성기 같은 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이 좀 얇아요. 그래서 수많은 책 중에 절판된 책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1986년 나남 출판사에서 나온 지성체집입니다. 제가 이 서문을 읽다가 울기까지 했거든요. 좀 문학적 자서전 형태의 내용이었고, 두 개의 생일, 그리고 등불을 끄고 난 다음 땅파기, 그리고 7살쯤에 지으셨다는 연이라는 소설이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86년 나남, 지성체집. 이여령이 발표한 글들을 여러 주제로 분할하여 묶어낸 책이다. 저자의 말에 해당하는 나의 문학적 자서전을 시작으로 시적인 글, 서문, 선언적 비평문, 해외 인상기, 문학에 대한 원론을 비롯하여 소설, 희곡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여령에 대한 총체적인 상을 그려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의 문학적 자서전, 두 개의 생일. 나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생이다. 그것도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그 크리스마스보다도 늦은 29일에 태어났다. 그러나 내 호적에는 그것이 1월 15일로 되어 있고 태어난 해도 한 해 늦은 1934년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문서는 물론이고 죽을 때까지 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될 나의 주민등록번호는 34011호로 시작된다. 물론 이 거짓 생일날은 당사자인 내가 책임질 일을 못댄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이 탄생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이나 선택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로지 그것은 태어나자마자 두 살을 한꺼번에 먹고 늙어버려야만 될 나의 운명을 따갑게 생각하신 아버지의 부성애 때문이다. 어찌되었던 간에 나는 이 때문에 가끔 뜻하지 않는 날 생일카드를 받고 놀라는 일이 많다. 고맙게도 그것은 사전이나 연감 같은 것을 뒤적인 끝에 나의 생일 생년월일을 추적해낸 이른바 열성 애독자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상골을 올리기 위해 손님들의 크레딧카드를 기억시킨 백화점 컴퓨터가 보낸 것들이다. 그러나 모든 동기, 무슨 경로로든 이렇게 생일카드를 받을 때마다 나의 얼굴은 붉어지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다. 호적이 만들어낸 나 속에는 비단 그 잘못된 생일, 주인 없는 그 생일날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숨쉬고 있는 나보다도 문서 속에 찍힌 나를 더 믿고 인정한다. 호적 속의 나는 원래의 나를 제쳐놓고 아랫목에 앉는다. 호적 속의 나는 엉뚱한 생일카드를 받고 축하를 받기도 하지만
또 그와는 반대로 이상한 소문이나 욕을 받게 되는 수도 있다. 축하든 욕이든 나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변명을 한다. 믿지 마시오. 남의 호적이든 자기 호적이든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믿지 마시오. 나나 당신이나 무엇에 등록되는 순간 벌써 우리는 위조되고 마는 것이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 변명인가를 곧 알아차리고 절망해버린다. 우선 호적의 언어를 통해서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익명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들을 찾아내어 나의 정체를 보여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한다 쳐도 바쁜 그들이 나의 진짜 생일을 마음속에 새겨둘 일도 만무한 것이다. 가령 누구나 초면에 인사를 나눌 때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 사진에서 뵙던 것보다는 아주 다르십니다. 그 사람은 1월 15일이 내 생일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며 나를 만나기 전까지 그들의 고백대로 사진 속의 내 얼굴을 진짜의 내 얼굴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주인 없는 생일처럼 이번에는 주인 없는 얼굴 하나가 어디인가 물방울처럼 생겨 군중 속을 멋대로 떠다니다가 어떤 판에 찍혀버리고 만다. 이러한 얼굴들에 대하여 나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일들은 내가 어느 시골 면사무소의 호적부에 먹글씨로 기재되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된 일이고 그때부터 호적에 의해 탄생된 나는 실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강보에 쌓여있던 그런 나와 끝없는 불화와 끈적끈적한 싸움을 계속하게 된 것이다. 생명의 육체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나의 옆에는 호적의 종이, 그 서루철 속에 낙인처럼 찍혀있는 내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각각 다른 장소, 분만대와 호적부 위에서 태어나 줄곧 두 개의 다른 지평 속에서 살아가기 마련인 것이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호적 속의 나는 강보에 쌓여있던 나보다 키가 더 커진다. 우리가 호적으로부터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에 5, 6년 동안이다. 몇 살이니? 라고 어른들이 물을 때 아이들은 그냥 재롱을 떨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국민학교에만 들어가도 나이를 물을 때에는 호적을 떼다 바쳐야만 한다. 나이는 재롱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가 된다. 더구나 호적의 나이와 실제의 나이가 다른 나의 경우에는 그리고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학교에 들어갔던 나의 경우에는 국민학교 이후와 국민학교 이전의 세상은 기원전과 기원후의 두 세기만큼이나 다르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분명 8살이었는데 가방을 들고 교문을 들어서면 7살이 되는 것이다. 동네 골목에서 놀던 나와 동갑내기 친구들이 교실 속에 가앉으면 갑자기 나보다 한턱 윗자리에 있는 것이다. 나이만이 아니었다. 이름도 달라진다. 학교에서는 집에서 어머니가 부르시던 그 이름이 아니라 창씨 개명을 한 일본 이름으로 호명되었다. 출석부는 호적부와 마찬가지로 나를 다른 이름, 나는 그 등록된 이름으로 다시 학적부에 오르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태어나게 한 탯줄의 언어는 자꾸 말라 비틀어지고 나의 탄생을 등록시킨 호적의 언어는 자꾸 확산되어 집채처럼 커져간다. 말도 세 살 때 배운 조선말이 아니라 일본말로 바뀐다. 내 진짜 생년월일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처럼 어머니에게서 배운 조선말은 위조지폐나 다름없는 무어가 언어가 된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외가가 있는 마을 이름도 학교에서는 다르게 불리어진다. 새 말,
좌불이로, 쇠일, 신웅리로 해야 한다. 아니다. 호적이 지배하는 그 학교에 가면 피까지 달라진다. 족보에 의하면 나는 분명 시조 이공정 26대손으로 되어 있는 토종 한국인인데도 나는 매일 아침 조회 때마다 동력을 향해 궁성 요배를 해야 하는 일본의 황국 시민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내 족보 속의 할아버지들은 북쪽을 향해 국궁 재배를 하셨다는데 학교에 들어간 그 손자들은 동방을 향해 큰절을 하는 것이다. 서로의 호적이 달랐기 때문이다. 옛날 할아버지네들의 호적은 북쪽 임금님이 살고 계신 대골 아래에 있었고 우리가 태어났던 때의 호적은 천왕 폐하가 살고 있다는 동쪽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호적의 언어가 나를 가둔다. 학교에 가기 전에 내가 믿고 있던 영웅들은 노기 장군이나 나폴레옹이 아니었다. 팽이를 잘 돌리던 만수가 볕섬을 한 손으로 들어올리는 방앗간 집 김장사였다. 그러나 호적의 언어로 찍힌 교과서에는 결코 나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일은 없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만날 수 없는 이들이 영웅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한밤중에 추녀 밑을 뒤져 귀신곡하게 참새알을 끄집어내던 나의 영웅들은 통지표에 등록되는 순간 머리를 깎인 삼손처럼 힘을 잃고 만다. 호적의 언어는 까만 흙판을 타고 출석부와 학적부와 성적이 적힌 통지표를 타고 기미 가요를 타고 선생님의 만년필 필촉을 타고 나를 위조하기 위해 군림한다. 그러나 나는 잘못된 호적의 나이, 호적의 언어에 그냥 모자를 벗고 경례를 하진 않았다. 호적이 지배하고 있는 언어, 그 언어 옆에는 근지러운 배꼽의 언어, 태를 가르던 그때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있었다. 그 언어는 호적과 학적부와 통지표, 그리고 교과서와 국민선언서의 말들과 싸우고 있었다. 배꼽의 언어들은 철봉대가 있는 교정을 가로질러 닭벼슬처럼 붉게 타오르는 촛개화의 꽃잎 속에 있었고 수양버들을 흔드는 바람 사이에 있었다. 나의 말은 일본 말도 한국 말도 아닌 참새 소리 속에서 지저귀고 있었고 몇 번이고 얼었다가 하는 불리고 얼었다가는 불리던 그 파란 강물 속에 미역을 감고 있었다. 호적의 언어가 나를 삼켜버리려고 할 때 나는 이 배꼽의 언어, 태를 가를 때 울던 최초의 모음으로 나의 말을 지켜갔다. 호적부의 언어들과 싸우는 배꼽의 언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바로 문학이었던 셈이다. 문학의 언어는 호적의 나이로부터 내 진짜 나이를 지켜주었다. 공문서의 철인들이 내 정수리와 찍힐 때 재빨리 그것을 나는 바람이 되게 하였다. 그렇다. 나의 문학은 이렇게 내 실제 나이가 호적과 다르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내 위조된 출생연월일을 상석에 모셔놓은 면사무소와 학교, 은행과 병영 등 높은 담으로 둘러쳐져 있는 법원이나 입법자들이 모이는 회의장. 이런 여기저기에서 살아남은 작은 무허가 움막집이 나의 문학이다. 이 공공 건물에 낙서를 하는 것이 나의 문학이다. 공문서를 소각하는 이 범법 행위. 그래서 나와 나의 친구들이 결코 출석부 같은 것으로 호명되지 않는 책상에 앉기 위해 진정한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는 모험이 바로 나의 문학인 것이다. 모든 서류에 잘못 찍힌 나의 탄생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에게는 탯줄의 언어가 필요했던 것이다. 내 존재의 탯줄을 지키기 위한 전략. 그것이 바로 크리스테바가 말한
어머니 몸에서의 언어. 말하자면 가부장적인 호적의 언어와 역행하는 신생아의 울음.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갓난아이의 미소들. 그 언어로 매일 아침마다 황국신민이라고 외우던 국민선서 속에서 시들어 죽어가던 나의 초기화의 붉은 닭볕을 가꾸어 간다. 그리고 창씨 개명으로 나의 이름을 훔쳐간 출석부의 검은 음모를 몰아내기 위해 굿을 벌린다. 항상 명쾌한 결론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시 되풀이하자면 호적의 나이와 실제의 나이가 일치하지 않는 이 상징적인 조건이 나의 문학적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욕이든 칭찬이든 잘못 위조되어 가는 나에 대해서 무언가 정당방위를 하는 방법은 문학뿐이었던 것이다. 인간의 존재를 왜곡하는 모든 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태어나 아직 호적에 오르지 않았던 여드레 동안의 순수한 생의 성체가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유아 체험이 존재론적인 것으로 탐색된 것이 어렸을 때 이미지를 탐색한 글들이고 그것을 사회 집단적인 면에서 탐구한 것이 한국인론들이다. 나의 어떤 글 속에도 이 두 가지의 것이 핵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문학론이라고 나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국민학교 문턱에도 가지 않았던 그때 이야기 속에서 맴돌고 있다 해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등불을 끄고 난 다음 나는 잠이 없는 아이였다. 어렸을 때 내가 제일 싫어했던 말은 이빨을 닦으라는 말도 공부하라는 말도 아니었다. 그것은 불 끄고 그만 자라는 어른들의 말이었다. 초저녁에 짓던 개소리도 들려오지 않을 만큼 숨막히는 끈끈한 어둠이 방문마다 밑장을 잠글 때 내가 밤마다 의지해왔던 것은 그 어둠을 필사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등불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난폭불, 램프였다. 바람도 없는데 난폭불은 언제나 곧 꺼질 듯이 너울거렸고 그럴 때마다 방 안에 숨어있던 그림자들이 거대한 나비가 되어 천정을 덮었다. 식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잠들어 갈 때마다 나는 마음을 졸였고 급기야는 나 혼자 남겨두고 마지막에 잠들어 버리는 사람이 원망스러웠다. 그렇게 이제 그만 불 끄고 자라는 말을 하게 되면 나는 무슨 송고를 받는 거였다. 난폭불이 꺼지고 나면 완전히 나 혼자 어둠 속에 남아 석유의 그을음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어둠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풀려나오는 냄새, 외로움이 제대로 닿지 못한 냄새이다. 나에게 있어 밤은 늘 불완전 연소의 그 검은 그을음이었다. 그것도 그냥 그을음이 아니라 유난히도 질이 나쁜 석유가 내뿜는 그을음이었다. 밤과 타협을 하고 이 새까만 그을음 속에서 코를 고는 사람들이 믿고 섭섭하였다. 나를 꼭 허허벌판에 내던지고 자기네들끼리 집으로 돌아간 것 같은 서운함이었다. 나는 매일 밤 등불을 끄고 그을음을 막고 자는 사람들을 섭섭해하고 이런 일을 하나의 의식처럼 되풀이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무섭고 외로웠던 밤들이 내 문학의 깊은 우물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냄새 맡을 수 있었던 것은 난 폭불을 끄고 난 뒤의 일이었고 그만 불 끄고 자라 는 이 선고의 말에 뒤에 오는 정적의 언어들이었다. 일식이 있었던 날 우리들은 해를 보기 위해 깨어진 유리 조각을 주워와서는 석유 등잔불에 태워 그을음을 묻혔다. 이 깜깜한 그을음,
이 그릇만이 해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였다. 그름을 가득 묻힌 유리 조각을 눈에 대고 하늘을 보면 정말 해가 빨간 단추처럼 동그랗게 보였고 그것이 조금씩 좀먹혀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오래전부터 밤의 그름을 통해 그런 체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태양, 죽어가고 있는 내 태양의 일식을 구경하고 있었다. 밤마다 불을 끄고 그 다음 유리조각 같은 어둠 너머로 석유 냄새를 맡으면서 낮에 보이지 않던 것이 밤 속에서는 금다추처럼 보인다. 밤새도록 어디에선가 물이 새어 흐르는 소리를 듣듯이 예민한 날에는 시간이 지나가는 소리조차 들을 수가 없었다. 내가 유진 오닐의 희곡을 처음 읽고 감동을 했을 때에도 이 불멸의 밤에 맡았던 남봇불의 그을음 냄새가 났었다. 그리고 그 아픈 낱말들이 작은 일식처럼 어둠 속에서 앓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만약 내가 잠이 많은 아이였다면, 마지막에 등불을 끄는 아이가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쯤 나는 어느 당인가 전국구 의원 후보가 되어 내 차례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거나 혹은 어느 수출회사 판매사원이 되어 노드웨스트를 타고 태평양의 일부 변경선을 건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잠 못 드는 아이에게도 더러는 깊고 편한 잠을 자는 날이 있다. 밤을 새워 무슨 잔치를 하거나 제사 같은 것을 치르게 되는 밤이 그랬다. 누구도 일찍 자란 말도 하지 않고 어서 등불을 끄라고도 하지 않는다. 마당에는 파란 간들의 불이 켜지고 부엌에서는 밤새도록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얼마나 편한 잠을 잘 수 있었던가. 남들이 깨어 있었으므로 밤은 감히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 잔치가 있는 밤이면 일식처럼 조금씩 어둠에 먹혀 들어가다가 그을음 냄새를 남기고 죽어가던 그 난폭불도 오랫도록 꺼지지 않는다. 아침 해가 그 불을 지워버릴 때까지 행복하게 타오른다. 나의 문학은 밤이었다. 혼자 깨어있는 밤이었다. 나의 문학은 난폭불이었고 어서 불 끄고 자라 이 말에 묻어오는 그을음 냄새였고 어디에선가 밤새도록 새어나오는 물소리였다. 배신자들처럼 나보다 먼저 잠드는 식구들에 대한 원망이었지만 더러는 행복한 밤 잔치이기도 했다. 나의 문학이 어느 갈피에도 도마를 두드리다가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는 여인의 목소리가 있다. 지금도 그 밤들이 유리를 깨어 조각을 만든다. 석유 등잔에 까맣게 그을은 그 유리 조각을 들고 나는 지금도 이따금 그을음 냄새가 나는 빨간 일식을 구경한다. 땅 파기.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언제나 장난이 심한 아이였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심술을 잘 부리는 아이였고 싸움을 많이 해 얼굴에 손톱으로 핥혀진 생채기가 아물 날이 없었다고 한다. 어른들의 말이었으니까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기억으로는 누구와 장난을 하며 즐거워했다거나 싸움을 하며 노여워했던 기억보다는 언제나 심심해서 미칠 것처럼 심심해서 혼자 쇠꼬챙이를 들고 뒷마당을 후비고 다녔던 생각밖에는 잘 나지 않는다. 어른들은 마당을 파고 다니던 나를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나 보다. 나는 내 얼굴에 생채기를 내면서까지 싸워야 했던 것이 대체 무엇이었던가를 궁금해한 적은 없다. 하지만 그때 뒷마당에서 무엇을 파내고 그렇게 좋아했는지 알고 싶어지는 때가 많다. 사실은 알 것도 없이 뻔한 일이다.
뒷마당에서 그것도 한 뼘의 새꼬챙이로 파는 것이면 묻지 않아도 알 일이다. 사금팔이가 아니면 무슨 곱돌 같은 돌뱅이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때 내가 파는 것이 단순히 사금팔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분을 발군해낸 사람들과 같은 흥분, 그리고 깊은 땅 속에서 보석을 캔 사람과도 같은 희열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분명 땅 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값진 물건이었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무엇인가 실증이나 불만을 느낄 때 사람들은 땅 속을 들여다보려고 한다. 땅을 판다는 것은 곧 땅 속을 바라보는 행위이다. 홈이나 삽 그리고 곡괭이는 지하를 꿰뚫어보는 작은 눈들인 것이다. 나무와 지붕 또 지붕 위에 있는 산, 언제 보아도 같은 방향으로 뻗어 있는 길, 언제나 같은 나뭇가지에 와서 앉은 새, 이런 것들만을 바라보고 지내는 사람, 땅을 파보려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미 소유해버린 것이다.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해도 습관처럼 저절로 보인다. 그래서 인간이 진정으로 무엇을 보려고 할 때에는 누구나 그 손에 곡괭이를 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본다는 말은 캔다는 말이다. 본다는 말은 곧 판다는 말과 동의어인 것이다. 땅을 판다는 것은 가시적인 것에서 불가시적인 것으로 고개를 돌려지는 의지이다. 그것은 한 세계의 차원을 바꾸는 운명의 결단이다. 쇠꼬챙이를 들고 흙 속에 묻혀있던 것을 뒤지던 그날이야말로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정신의 지질학이 눈을 뜨던 순간이었을 것이다. 나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의 실증을 느끼고 심심해하는 이들, 누구나 땅을 파며 이 정신의 지질학을 배울 것이다. 어른들은 내가 예쁜 양옥집 저금통을 깨뜨렸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동전을 꺼내고 싶어 그러는 줄로만 알고 야단을 쳤던 것 같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반세기나 지난 옛날 일을 놓고 이제 와서 변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결단코 그랬던 것이 아니다. 저금통을 깨뜨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양옥집의 내부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땅 속을 본다는 말이 곧 땅을 판다는 말과 같은 뜻이듯이 저금통을 깨뜨린다는 말은 바로 저금통의 내부를 본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땅파기 장난이나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정신의 지질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꺼내 쓰는 낭비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 증거로 나는 저금통만이 아니라 부셔봤자 솜이나 용수철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장난감이나 인형을 곧잘 부수고 야단을 맞는 일이 많았다.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정신의 지질학은 보물섬이나 황금충 같은 소설을 탐독하는 독서 행위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 보물들은 예외 없이 땅 속에서 동굴 깊숙한 곳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스티븐슨이나 포가 가르쳐준 것은 좀 더 복잡하다. 6살 때 내 손에 들려있던 그 꼬챙이는 비밀 지도나 암호를 풀어내는 신비한 지혜와 상상력의 요술 지팡이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에게 있어 책 읽기는 어렸을 때의 땅파기와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다 같이 생의 표층이 아니라 심층을 보려는 의지였다. 이 정신의 지질학은 읽기만이 아니라 쓰기에서도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최초로 쓴 작품, 연의 연이라는 동화가 있다. 겨우 쓰기를 배우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이니 국민학교 2, 3학년이라고 기억된다.
종이가 귀할 때여서 누이의 헌 습자책 뒷장 여백에 삽화까지 그려가면서 몽땅 연필로 쓴 그 동화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꼬챙이가 연필로 바뀐 땅박이였다는 점에서 그것은 나의 운명에 동그라미를 달아놓은 처녀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연. 이 아이는 연을 날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가난한 홀로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아이에게는 종이도 실도 대나무도 없다. 어머니는 불쌍한 아이를 위해 영창문을 뜯어서 연을 만들고 자기 양말을 풀어 연실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아이는 신나게 연을 날리게 되었지만 회오리 바람이 불어 그만 연실이 끊기고 만다. 아이는 영창도 없는 방에서 양말도 신지 않고 떨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연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한다. 날아가는 연을 뒤쫓아 달려간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간다. 눈 속을 헤치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상한 산골짜기를 들어가자 연이 떨어진다. 아이는 연이 떨어진 자리를 찾으려고 눈구덩이를 파헤친다. 그런데 연이 떨어진 자리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황금이 가득 들어있었다. 효도를 하는 착한 아이가 행운을 차지했다는 흔해 빠진 주제였지만 이 창작 동화를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유치한 이야기에도 땅파기의 주제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황금은 빛이 있는 것이지만 그 빛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느 심층 땅 속이거나 괴짝 속에 묻혀 있어야 하는 빛이다. 만약에 황금이 나뭇가지에서 열리는 열매였다면 아무리 같은 원소 같은 빛을 하고 있어도 이미 황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황금을 캐내었을 때만이 황금이 된다. 대학에 들어가고 비평에 눈을 뜨는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6살 난 아이.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뒷견 마당을 파고 다녔다. 그 호젓한 뒷견 마당은 대학 강의실이 아니라 도서관이었다. 나는 거기에서 프로이트를 배우고 플루스트를 읽었다. 그들은 생의 표층이 아니라 저 땅속의 심층, 무의식을 뒤지는 갱부들이었다. 그렇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땅속에 묻혀있다. 비평의 위대함은 바로 그 불가시적인 그리고 숨겨진 구조를 파내는 곡괭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은유의 문장을 좋아하는 것도 그것의 의미가 항상 문장의 심층 속에 묻혀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지층과도 같은 여러 층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켜마다 각기 다른 비밀스러운 화석을 숨겨두고 있다. 땅파기, 그것이 나의 모든 문학적 동기가 된다. 그것은 바로 나의 창작적 형식이고 수사학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비평 방법이 된다. 표층적 의미보다는 항상 심층적인 곳에 있는 의미, 매몰되고 숨겨지고 이유 없이 나에게 암호를 던지는 것들. 이런 불가사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비평 작업을 계속할 수가 있다. 소모될 대로 소모된 외계의 풍경과는 달리 그것들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를 습격한다. 예상치 않던 견고한 광맥의 한 덩어리가 폭력처럼 내 사고의 곡괭이와 부딪혀 섬광을 일으킬 때 나는 6살 난 아이처럼 볼을 붉힌다. 그래서 미치게 심심하던 날에 그 땅파기를 멈추지 않고 되풀이한다. 단정이 책방에서는 이여령의 머리말 모음 책 한 권에 담긴 뜻에서 지성채집에 나와 있는 서문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